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장법사 정대감입니다. 몸주신에 대해 이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몸주신에 관심이 있으시고 몸주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림굿을 이미 받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내림굿을 혹시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림굿이라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하는 것이 몸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정말로 죽기보다 힘들 만큼 돈에 씨가 말리든지 아니면 친구도 떨어져 가정도 떨어져 정말로 나를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이런 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상황이 얼마만큼 크게 달았느냐, 아직까지 거기는 가지 않았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냐. 그때 대부분이 그러면은 점을 보러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가서 어떤 무당이 너는 신가물이다, 너는 신이 왔다, 그런데 너는 불릴신이다, 못 불릴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 구분을 누가 오면은 저도 구별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미 내림굿을 받으신 분은 못 불릴 신이라고 해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릴 신이냐 안 불릴 신이냐 자기 스스로 1차 먼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려가야 되는 사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첫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증상이 꾸준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어려서는 나를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봐주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 말고 내 대신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서 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럴 때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때되면 무당집에 전보러 가게 돼. 때되면 아니면 절이라도 가고 싶어. 근데 지나가다가 어디서 꽹과리 소리고 장구 소리고 들리면은 그 소리가 빨려 들어가.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는 증상이 때로는 꿈에 나타나고 꿈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방울을 받기도 하고 길거리 지나가다 장모님도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 그냥 빛이 쏟아지고 무지개가 보이고 막 선녀가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은 신이 오는 거예요. 신이. 근데 이 신은 신만 받아가지고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 신을 합의 받을 수 있는 조상신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신이 오지 않고 간혹 못 불리는 신 중에서 조상바람만 일으키는 조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상가문을 가지고 조상이 앞을 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을 해열만 해주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 근데 지금 무당이 돼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이 선생님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신엄마를 삼아서 그분들은 이 조상바람인지 신바람인지 이게 조상만 와 있는 건지 신이 같이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정말로 누가 어떤 말을 설명해도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증상 자체를 어려서부터 이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그냥 경제적인 것도 친구들 몸도 아프고 뭐 이래. 근데 요것이 요런 경우는 이게 내가 불려가는 것보다는 조상바람이나 재워서 조상회원이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못 불릴 신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몸주신은 있어요. 몸주신은. 그래서 이런 몸주신이 있는 사람들 보고 예전에는 불사를 모신다, 항아리를 모신다, 단지를 모신다,
모자를 해놓는다, 대감복을 해놓는다, 도사복을 해놓는다. 안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당집에 내 신가물을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해서 신복을 해주든지 장구를 해주든지 징을 해주든지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이거는 제가 솔직한 말인데 그 시절에는 저 물자가 귀해요. 물자가 귀한 게 무당이 제갓집한테 돈 받는 것보다 물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유기나게 쓸수 있어. 그 다음에는 저렇게 장구를 올려주고 대신복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놀려주니까 의미도 깊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구나 신복이 되는 게 너무 흔하고 여러분들 내리꽃 받으면 바로 내일부터 가서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갓집들한테 저런 거잘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갓집한테 저런 거 받으면 이제 기분 나쁘다는 의미로 안 받는 무당들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직접 몸질을 받으라 그래. 예전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몸질을 받아서 집에다 불사나 대감이나 성주를 모셔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검정색 항아리 갖다 놓고 시주단지다, 세종단지다, 시댁시다, 친정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짓을 받는다고 불사를 모시냐, 시주를 모시냐, 대감을 모시냐, 성주를 모시냐, 너는 술집 나가고 아니면 술집을 하고 마사지를 하니까 창부를 모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몸짓이니 나한테 와 있는 양반이 누구냐, 누구냐. 이 똑같아요. 못 불린다. 아니면 내가 정말 불리기 싫다. 나는 죽어도 무당놀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에, 나는 천금을 벌어도 내가 지금 그냥 살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몸짓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몸짓을 직접 내 몸으로 느껴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 몸짓은 100% 효과가 없어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경상도 계시는 분들,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몸질을 받으라고 해놓고, 나는 아무 느낌도 없이, 자기들끼리, 무당들끼리, 내가 너가 성주다, 너가 시댁주, 친정귀신이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100% 6개월 안에 집구석 뒤집어지고 항아리 메모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로 어떤 누가 나한테 몸질을 받으라, 시주 할머니 모셔라, 대감을 모셔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한테 몸주가 누군지 받아줄 수 있느냐?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100%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무당되는 거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버는 만큼 능력껏 한 번씩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씩 대접해 드리면서 내 몸집 올려가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난관도 힘들 경우, 무당은 삶이 나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간혹 의사도 이 사람이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더니 폐렴인 경우 있어. 지금처럼 이 사람이 단순 독감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못 불리실지는 줄 알고 그냥 조상 회원이나 하고 몸집만 받아줄 줄 알고 시작을 했네. 보니까 어이 어마어마한 신들이 나와. 그걸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그래서 혹시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누가 내림굿을 받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내 몸주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 몸주를 직접 몸으로 느껴본 다음에 이 몸주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내림굿을 갈 거냐, 정말로 그 몸주 받은 상태에서 그냥 몸주로 끝날 거냐, 조상 회원만 하고 내가 끝날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혹시 어떤 결정이 나서 내림굿을 하든 몸주를 받든 아니면 조상 회원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몇 가지 과정과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서 청년기에서 17살, 27살, 37살 이럴 때 요런 아래 1, 2년, 3, 4년 사이에 정말로 남들은 17, 27, 37이면 운이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이때 어려운 풍파를 계속 겪었다. 요게 삼재라든지 집안 다른 것들과 결부돼서
내가 겪어나간 풍파가 따블 따따블로 겹치기로 됐다. 이런 경우가 요 어려운 고통만 있으신 분들은 조산바람이든지 봄줄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 어려운 고통 플러스 어려서 보이고 들리고 늘리고 요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신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천신을 받아줄 선생님을 찾지 말고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빙이 퇴마를 말하는 무당, 빙이 퇴마를 얘기하는 무당한테는 절대로 내리꽃을 받으면 안 된다. 빙이나 퇴마는 신이 왔으면, 신이 와 있으면, 조상이 와 있으면 이걸 퇴마를 해서 보낼 수 없다. 아무리 약을 먹고 목을 매달았고 숨은 대신이 와 있다 해도 이 양반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쪽 쫓아내면 그 무당은 영원히 바보 된다. 한번 쫓아낸 조상이 양심을 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렵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특히 이 엑소시스트 출신 무당들한테 가서 내리꽃 받으면 여러분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엑소시스트가 아니라도 퇴마, 빙의, 이거는 소설가들, 소설가, 무당이 아니라 소설가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주 잡신을 얘기하는 무당들. 허주 잡신을 얘기하는 무당들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게 오면은 뭐 음습한 곳에 귀신이 많다. 영안실에 가면 귀신이 많다. 초상집에 가면 귀신이 많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 국군의 날 되면 국립현충원에 국립묘지에서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 그 수많은 인파가 거기 가면 전부 전쟁통에 그냥 팔다리 잘려서 총 맞아서 다 군웅 피구룡 치고 나와야 되겠네. 국립묘지 현충원 앞에 거기서는 전부 선지피 장사가 진을 취해죠. 거기 간다고 그래서 그 수많은 귀신들이 나한테 안 달라붙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원묘지나 납골당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원묘지 납골당에 가면 귀신이 제일 많지. 근데 고원묘지 납골당에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귀신 안 붙는다니까. 그러면 그 각종 지금은 장례시장 병원 영안실에 거기 장례시장이 다 딸려있는 그 영안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조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귀신에 실려서 못 살게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나 같은 무당들 매일매일 조상풀이 구슬하는데 구슬하면서 무당이 구슬할 때는 무당이 조상이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이 잘 먹고 잘 살던 조상만 오냐고 얼어 죽고 미쳐 죽고 굶어 죽은 조상이 오지 이걸 어주 잡신하고 몰아내면은 무당 못하는 거야. 이 숨은 대신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줄 신줄을 얘기하는 무당. 아니 도줄이 어딨어요. 도줄 도사람이 없는 무당이 어딨어. 대신 할머니 없는 무당이 어딨고. 아니 나는 글씨를 좋아하니까 도줄이라.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대한민국에 나보다 한 분 더 잘 쓰는 무당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보세요. 나보다 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금 강의하는 것보다 더 나보다 아는 무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내가 진짜 손가락에 잠을 찢어요. 근데 나는 도줄이란 소리 안 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도산 오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훈장 학교 선생 훈장 하셨어요. 근데 나는 도줄을 신지 이 말을 최고 싫어해.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사기꾼들 뭐 도줄이 와서 높은 신이 와서 천신줄을 잡아야 된다. 7대 와야 돼, 8대 와야 돼, 9대 10대 와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조 중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딱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 말아요. 제가 집주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놀아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정말로 감정이 펑펑 쏟아지면서 실려.
근데 정적 호조만 돼도 느낌이 없어.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 이런 할머니 있구나, 이거지. 근데 무슨 7대 8대로 올라가서 천신줄 잡으라, 높은 신을 잡아야 된다. 개소리를 하냐고. 이런 무당들 최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돗줄을 해야 된다, 신줄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이상한 뭐 산신 할아버지 그림이나 팔아 쳐먹고, 황금 액자나 팔아 쳐먹고, 달마도나 팔아 쳐먹고, 이런 사람들 정말 무당으로서는 제일 경계 1호 대상이에요. 아니, 그림 하나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들이 신명이 바뀌고 신이 바뀔 것 같으면은 무당 간단하지. 무당할 일 간단하지. 그림 사서 놓으면 되지. 뭐로 애써서 신굿을 해요. 뭐로 애써서 그 수많은 무당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 조상 하나 찾아서 풀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가리꽃 하고 그러냐고. 이런 황금액자 하나 갖다 놓는다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집안이 부자 될 것 같으면은, 이런 개뻥에 속지 마요. 이런 거에 속으면은, 이건 정말로 이 그림 팔아먹고 액자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무당도 아니야. 사기꾼이지. 장사꾼이지. 무슨 무당이야, 이게. 그러면서 천신줄이나 잡고 돗줄이나 잡고, 이건 정말 사기꾼들이지. 아까 말하고 똑같아요. 짜장면을 시켰으면 짜장면이 나와야지. 짜장면 끓여서 여기다가 금도금한거 나온다고 짜장면이 맛있냐고. 설렁탕 그릇을 뚝배기로 해서 나와야지. 설렁탕 그릇을 금그릇으로 준다고 나한테 맛있냐고.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지. 그림 하나 갖다 붙여놓는다고 내가 잘 불릴 것 같으면 무당도로 쉽지. 그림 하나 갖다 놓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왜 황금액자만 바로먹지. 무당가기는 왜 점은 왜 봐. 액자만 팔아먹고 말지. 그럼 여기는 액자가게라고 해야지. 액자가게로 무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 다음에는 아 절에 다닌다고 불법줄이냐. 어?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닌다가 내가 무당되면은 예수님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천주교 다니다 무당되면 성모 마리아 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스팔트 공사하다 죽었으면 아스팔트 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쓰레기 청소하다 죽으면 쓰레기 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 깡패로 살다가 죽었으면은 깡패줄이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내림굿이 끝나면은 내일부터 점을 봐야지. 내일부터 내림굿이 끝나고 배일기도 시키고, 내림굿 중간에 내림굿 하다 말고, 어 내림굿 하는 과정에 나는 너 신 잘 받아줬는데 너가 지금 못 받으니까 배일, 이게 말이냐고, 막걸리냐고, 이게 개소리가. 아니, 내륙굿을 하고, 하면은, 내륙굿 나면 그 다음날 전 보고 신랑 꾸며서 해줘야지. 내륙굿 해놓고, 너는 아직 불리신 않았다. 아니면은, 응, 명기가 부족하니까 가서 백일기도, 뭐로 해. 그럼 내륙굿을 하지 말고 백일기도 시키든지. 그리고 백일기도 여러분들, 백일기도라고 해서 해본 사람들 있으면은, 손가락에 장을 찢어요. 가서 100일 동안 소설 쓰다 나오지. 소설 쓰다 나오면은 정말로 대가리가 지진이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기도시키면서 넌 참선을 해라, 합장을 해라, 108배를 해라. 이 짓을 왜 하냐고. 정말 진짜 무당들은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5분만 앉아있으면은 엉덩이가 군실군실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앉아있냐고.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을 해라. 이거 진짜 개쓰레기 사기꾼, 이게. 뭔 업장이 있어, 업장이. 무당들 가운데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무당시킨대. 또 옛날에 무당집이 무당해서 옛날에 양반집안에 무당이 된대. 나는 그런 말도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전생에 없든 후생에 없든 없는 거예요. 정말 무당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 5년 이상 하신 분, 여러분들 주변에 다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굿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굿을 해보고 살으신 분이면, 그 굿판에서 내 조상이 나와가지고, 내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예전에 업을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남한테 쌈박질한 게 죄가 됐다라는 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래. 살인자가 나와서, 살인자 조상이 나와도 나는 사람 죽인 게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해요. 내 새끼 제대로 못 빌려줘. 내가 깜빡해서 살다가 그게 억울하지.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살이만 하다가 죽은 조상도 오면은 내가 도둑질한 거 뉘우친다 소리 안 해. 내 새끼 배불리 못 먹어주고 내가 옥답을 못 먹어. 대금 통장 아파트 못 불려준 게 억울하고 분하지. 뭔 놈 업장소멸 개소리를 해. 이 업장소멸 얘기하는 인간들이 최고 핫바리 무당이야 이게. 이런 인간들은 지가 무당이 뭔지도 조상이 뭔지도 모르는 무당들이 첫째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참선을 한다 합장한다 마찬가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무당이 중도 아니고 108배를 왜 해, 108배를. 108배 하다가 그렇지도 무당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서서있고 하다보면 뛰다보면 무릎이 나가는데 108배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60대에서 무릎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요. 그걸 운동 삼아서 한다는 사람들도 미련하게 그럼 가서 철봉을 해 차라리. 108배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상력으로 관념을 만들어요. 관념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무당들한테 가서 내리꽂고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내리꽂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내리꽂을 받으려면은 도대체가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다 같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찾아오지 마요. 나는 똑같은 인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리꽂 받으면은 내리꽂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유튜브를 1년 동안 올려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신당을 얼마나 의리벅적하게 해놓고 구슬하면 얼마나 의리벅적하게 하는지. 그러려면은 어떤 사람 고혈을 짜내야 돼. 어떤 사람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적당히 받을 만큼 받아요. 나도 내리고 시키려면 돈 받아요. 근데 나는 최소한도 이 설렁탕을 진짜 맛있게는 해준단 말이야. 내가 그 조상을 정확히 찾아서 숨은 대신까지 다 찾아는 줘요. 나는 막말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져.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그 바람에 나는 아직도 내 뺨볕한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서 한 번에 가서 덜려들어서 떨렁 꼬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저 사람이 인간성이 어떤가,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어떤가, 저 사람한테 내림꽃 받으면 내가 가서 신문 노릇을 안 해도 되는지. 내림꽃 받으면은 예전하고 틀리게 왜 식모사를 시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나만 잘났다고 한 꼴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걸러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해서 들으시면 돼요. 결코 나 잘났다고 하자는 소리도 아니고 나만 옳고 나만 정당하고 나만 똘똘한 놈이고 나만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소리 안 해요. 저는 내 스스로 어디 가서 도둑질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대신에 나는 일부러 내 입속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잘 빼주지도 못해요. 지나가는 길거리에든 길거리 거지한테도 난 동전 하나 안 줘요. 대신에 우리 집에 휴지 하나 들고는 그런 장애인 있으면 나는 휴지는 팔아줘. 맨손으로는 장애는 여기다 손에 깔고리를 들고 와도 난 쫓아보내요. 우리 집에 중이 와서 염불을 하자기도 나는 보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더럽게 사는 적도 없고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 부정한 것도 없어서 내가 108배라고 참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삶이 얼마만큼 정말로 죄를 짓고 그것이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할 만큼 대역죄를 지어서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지 여러분들 양심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둑질하나 사기치나 소리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무당 이런 말을 입으로 뱉고 사는 무당들이 제일 사기꾼이야.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종자들이에요. 옛말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라고 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 공부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깨끗해라, 참선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무당집에 가보세요. 다 도둑놈들이야. 다 사기꾼들이고. 무당사기라고, 무당사기라는 말을 써는 무당집에 가보면은 그년들이 다 무당사기꾼들이에요. 그놈들이 다 무당사기꾼이고. 제가 얘기하는 몇몇 무당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주 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몇몇 무당들, 입만 열면 무당 사기 떠드는 무당 연놈들, 그것들이 사기꾼들이라고. 그런데 가서는 다른 거는 해도 할 수 있어. 아직 그 삼재풀이 한 돈 10만원, 전화 좀 보는 거 10만원에서 코묻은 돈 처먹으라고 그래. 그 코묻은 돈 처먹어가지고, 지네들이 마음 공부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깨끗해지는지. 그래도 내림꾼만큼은 잘못 받으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내림꾼 받을 경우에는 정말로 심사숙고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보수 정대입니다.